아, 이분도 아이디가 되게 복잡해요. APDOPAG요. 압도파고. 압도파고. 읽으면, 하여간. 이분은 미즈노를 오래 신으면 줄어들고 발이 아프다.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. 신발이 좀 줄어든다는 건지. 그래서 제가 어느 제품을 사용하고 어디가 아프냐 물었더니 모델은 모렐리아 2 프로 AS 풋살을 신고 계시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왼쪽 뒤꿈치랑 발등이 아프다. 아, 이게 이제 전형적인 부드러운 풋살을 신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죠. 부드러운 풋살이라는 거는 여기가 잘 휘어지고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휘어지고 미드솔이 얕은 경우에 저희가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런 상황, 이런 부드러운 축구화에서 그라운드도 꽤 부드럽다 그러면 쿠셔닝이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반면 여기가 단단하게 지지하지가 않으면 지지가 되지 않으면 족저근에 엄청 과부하 걸립니다. 족저근에 엄청 과부하게 걸리게 되면 족저근막, 뒤꿈치가 아프죠. 그래서 아픈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족저근막 자체로 아픈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근에 많은 피로도가 통증이 발생을 하면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리는 뼈 전체가 아프다, 발등뼈가. 그게 발등 쪽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.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? 신발을 바꿔야 됩니다. 신발을. 신발을 여기가 좀 단단한 신발로 그런 경우는 스터드가 있는 게 만약에 조금 운전한 지 상태가 괜찮은 곳이라 그러면 TF를 신는 것보다 오히려 스터드 있는 게 신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인조장지 상태가 괜찮아요. 왜냐하면 인조장지가 꽤 괜찮은 상태에서 미드솔이 얇고 여기가 너무 쉽게 움직이고 고정성이 없고 한 것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신발을 조금 미드솔 이런 걸 좀 단단한 걸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AG로 일단 플레이트가 이렇게 어느 정도 단단한 플레이트가 확보되는 제품으로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